holiday. Such a holiday. 별문양이 지금 당시의 구멍을 그대로 주한미군들이 이렇게 지금 보존해서 지금. 네, 시문이라고 합니다. 시문. 시체가 나왔죠. 시체가, 네, 시체가 나왔죠. 그리고 78년도에 이제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전투 지휘하던 사령부를 연합사에 인계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됐을 때 요 앞에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 한미동맹의 핵심이면서 세계사령부가 다 이렇게 이전했어요. 국가공원을 지을 때 그런 정신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그 쌍둥이처럼 돼 있었는데 하나는 6.25 때 폭격을 맞아서 현재는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고요. 하나는 이제 그대로 보존이 그 당시 숙소 양식이 보존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건물 상태가 네. 아주 좋아서 잘 네. 보존을 하려고. 예. 조선시대에는 우리 임금님들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비글을 내려달라고 빌었던 곳이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다가 일본군이 주둔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하니까 무려 120년 가까운 기간을 외국 군대가 차례로 주둔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통안의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복원되고 재구성된다면 바로 이곳이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머물지만 말고 딛고 일어서서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